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인생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자 오늘 성경에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는데 정결 의식을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신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찬송과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여졌습니다. 본문 28절과 32절에 보면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라고 고백합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감탄하고 감동합니다. 시몬의 인생에서 최고의 선물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큰 기쁨이자 좋은 소식인 예수님의 탄생은 빈부귀천 남녀노소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동일한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이루어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오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 선물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선물로 예수님을 주셨는데 문제는 문제는 내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생 최고의 선물을 누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정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 탄생이라고 하는 이 성탄의 참된 의미를 점점 상실해 가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인생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두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가짜에 속지 말고 가짜에 만족하지 말고 진짜를 기다려야 인생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누릴 수 있다 다시 한번 가짜에 뭐하지 말고 만족하지 말고 진짜를 어떻게 하라? 기다리라 기다리라 말라기 선자 이후에 4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에는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던 시몬이었지만 그는 가짜에 만족하지 않고 진짜를 기다리고 또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25절과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자 성경이 말씀한 대로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자로 이쯤 되면 괜찮겠지. 난 괜찮은 사람이야라고 만족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 안에 선행을 가지고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의롭고 경건함을 가지고는, 자신의 인생의 죄의 문제, 구원과 또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족스러운 답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진짜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가짜에 만족하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만이 인생 최고의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14장에서도요, 주님께서 직접 비유로 가르쳐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왕과 같은 권세의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미리 초청장을 보낸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그들이 다 일치하여 사양하였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밭을 샀기 때문이었고, 또 어떤 사람은 소 다섯 결의를 사서 그것을 시험하러 가야 했기 때문이었고, 어떤 사람은 장가 들어서 못 간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주인이 노하여 청하했던 사람들은 하나도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집을 사고 새 자동차를 사고 결혼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나 죄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세상 관심이고 자기 만족에 속하는 가짜에 불과한 것인데 진짜이신 예수님의 잔치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에 못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는 있 요즘 마지막 시대는 좋은 소식을 듣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이지 않습니까? 눈만 뜨면 흉악한 범죄나 사고가 터진 소식들, 이상 기후나 자연 재앙이 일어나고 경제가 어렵다는 소식, 또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듯한 전쟁, 난리, 테러, 어둠의 소식들로 가득합니다. 좋은 소식에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진짜가 아닌 인기인이나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라든가 이런 가짜에 쉽게 미혹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 한 예를 들어 설명하면 우리 한국 근대사에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은 파리로 해방 소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기쁜 소식도 5년이 채 지나지 않아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6.25 전쟁의 소식으로 인하여 오히려 새로운 절망에 빠져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이민 생활을 살아오면서 많은 좋은 소식들이 있었겠지요. 예를 들어서 뭐 미국 비자가 나왔다, 영주권이 나왔다, 시민권을 받았을 때 자녀가 어렵게 좋은 대학을 들어가거나 직장이 취직하거나 결혼하거나 또 손자, 손녀를 낳았거나 아니면 하시던 사업이 잘 되고 바라던 일들이 성취되어지는 순간순간에 좋은 소식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것도 그 기쁨이 계속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러면 그 기쁨은 금시 사라져 버리게 되고 문제와 절망 속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함부로 세상이 주는 차선책에 만족해 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진짜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죄와 사망과 마귀로부터의 해방. 이 참된 복음의 소식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진짜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고 일평생 동안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생명입니다. 주일 학교 학생들도 누릴 수 있고 우리 청소년들도 누릴 수 있고 작년이 되어서도 임종을 맞이하면서도 누릴 수 있는 진짜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정말 훌륭한 한국의 어떤 운명을 바꿀 만큼 중요한 기독교 대학이었던 한동 대학의 초대 총장이 김영길 박사님입니다. 정말 훌륭한 삶을 살았던 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분이 1967년 미국에 유학 가서 그곳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때가 3 0살이 가까워졌는데 결혼을 해야 되는데 뭐 학업과 일에 너무 바빠서 도무지 결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보지 못하고 뭐 중매로 이렇게 결혼하는데 결혼하고자 하는 자매님의 요구 조건은 딱 하나. 결혼하면 반드시 교회에 다녀야 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김영길 이 박사님은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었지만 그러나 가정을 지켜야 한다. 라는 그런 어떤 어, 애매한 답.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애매한 답을 하고는 결혼을 했답니다. 하지만 결혼해서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분은 과학자 아닙니까? 그런데 오병이의 기적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나와서 자주 듣게 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과학의 가장 기초 법칙 중에 기초인 질량 보존의 법칙에 맞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물고기 두 마리 떡 다섯 덩어리를 나눠주는데 질량이 보존되어야지 이게 어떻게 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또 남을 수 있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억지로 교회를 다니다가 이분이 나사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 많은 미국의 과학자 세계의 과학자들이 있는데 매주 화요일마다 그중에 크리스천 과학자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쉽게 말하면 신우회죠. 신우회 모임에 갔더니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간절히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랐다는 겁니다. 자기가 존경하고 따르고 싶은 사람들도 그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에 놀라서 그래서 다시 자기도 조금씩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분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의 법칙과 질서를 만드신 분이고 인간의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발견해내는 것이지 과학으로는 아무것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인간 세계의 이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 믿어지게 되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기도 하지만 완전한 하나님시기 이 때문에 오병이의 기적 질량 보존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얼마든지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어 그 후에 한국의 카이스트 교수로 와서 세계에서 제일 큰 한국 창조 과학회를 만들었고 한동 대학의 초대 총장으로 자신의 삶 전체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주님께로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는요 어떤 죄로 망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의사가 할수 없고 과학이 할수 없고 약이 할수 없는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창조주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도 체험할 수 있고, 더욱 큰 은혜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무능하고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문제가 크고 대적이 크다 할지라도, 내가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의 품 안에 거하면,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생겨나고 하나님이신 사명 가운데 가치있고 보람된 인생을 살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망을 이기고 부활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영생 천국을 주신 예수 그리스가 믿어지면 이 땅의 삶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천국을 향해 똑바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성령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영광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 예수님을 알게 해요? 성령님이. 그래서 예수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당시의 평범보다도 못한 목수의 아들이신 아기 예수. 그를 어떻게, 누가 메시아로 알아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레비기 12장에 나오는 출산 후의 정결 예식에 대한 어, 말씀을 보면 남자를 낳으면 7일 동안은 부정하여서 8일째의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산모는 33일 동안 부정하여서 성전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마다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갈 때는 양한 마리 아니면 정말 가난하면 비둘기 두 마리를 바치며 제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기록에 보면 엉터리 제사장 타락한 제사장들이 많아서 양을 바칠 수 있는 부자들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비둘기 잡아오면 니네들 알아서 해 하도록 내버려둘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목수의 아들 아기 예수님 분명히 가나나에서 비둘기를 가지고 왔을지도 모르는데 그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성전에 나온 아기 예수님을 시몬은 겉사람과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눈을 뜨고 메시아로 알아 보았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 26절, 27절에서 세 번씩이나 계속하여 반복하여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그 위에 시몬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바로 이렇게 누구든지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께 주목할 수 있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고 예수님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2부에 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소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자, 이렇게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내 고막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30cm도 안 되는 내 마음을 두드리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 일어나야 하지만 그러나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죠. 예를 들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갑자기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암이라고 진단을 받거나 잘될것 같았던 사업이 갑작스럽게 불경기로 어려움을 만나게 될때 누구나 다 충격을 받고 힘을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암이라는 것도 이전에도 이미 암세포는 내 안에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질병의 고통이나 두려움이 나를 확 사로잡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죠. 사업의 어려움도 사업하는 분들이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왠지 불경기라고 그러고 부정적인 생각과 소식이 들어오면서 잘못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나의 마음을 확 사로잡을 때 그때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질병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불경기보다 크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문제와 대적, 불경기, 질병, 사망보다 크시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이 생각이 내 안에 가득하여 나를 채우면 그러면 우리의 연약한 질병의 문제, 또 어려운 사업의 문제, 내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부족함으로 말미암은 문제들. 능히 담대하게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기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내 마음을 채우고 이길 수 있다라는 부활의 생각으로 나를 인도하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건 누가 억지로 시켜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믿어지는데 믿는다고 소리를 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예배하고 의지하며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놀랍게 역사하기 시작하여 믿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믿어지는데 용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될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 주간에 다녀왔던 이번 볼리비아 선교행은 사실 연말에 쉽지 않은 결단이었고 순종이었습니다. 아, 우리 전명진 목사님께서 별세하신 이후에 한동안 볼리비아 선교를 우리가 쭉 가지 못했는데 지난 9월달 볼리비아의 이소소 인디안촌 헌당 예배 때문에 갔다가 그것에서 이제 12월달 기도원에 이 2천 명이 들어가는 강단 헌당식과 졸업식 때꼭 와야 한다라는 부탁을 받고. 기도를 하면서 성령님께 맡기고 순종했지만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요, 정말 제가 이제까지 30번이 넘게 볼리비아 선교를 다녀왔는데 가장 제 마음속 깊이 많은 깨달음과 또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던 선교 여행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화요일날 원주민연합 집회를 하고 수요일날 이제 기도원에서 베데스다 대학생들의 졸업식을 했습니다. 109명이나 되는 참 진짜 4년 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열심히 공부한 그들의 졸업식이 가족들과 함께 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졸업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9월달에 그곳에 가서 공사하는 그 강당을 보면서 야 이거 12월달까지 안 된다. 뭐 LED며 전기며 오디오 시스템이며 문이며 천장이며 뭐 이게 야 이건 진짜 안 된다라고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밖으로 말하면 범죄가 될것 같았어. 그래서 아 이건 안 돼. 1 2월 달에 안 돼. 그랬는데 놀랍게도요. 우리 교회는 이 엘리디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한국에서 전문가가 오고 그랬는데 그분들은 성도들과 교육자들이 인터넷으로 이걸 연구해서 매일 거의 밤늦도록 석달 동안을 저 모든 공사를 다 완공을 했어요. 정말 헌신과 희생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2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강당을 어떻게 채울까 염려도 했는데, 그런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믿지 않은 사람들도 참 많았을 텐데 함께 은혜스럽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단지 더운 건 사실이에요. 90도가 훨씬 넘는 날씨에 정말 더운 건 사실이고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었으니까 땀을 주주주주흘리는 건 사실이고. 그리고 오랫동안 볼리비아가 가뭄이었는데, 저희들이 딱 가니까 우리 교회 중복이기 때문에 그냥 볼리비아에 그냥 밤새 비가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 비가 오고 나니까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 벌레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밤에 불을 켜니까요. 그 강당에 큰 강당에 하나의 불을 켜니까, 온 동네에 있는 벌레들이 다온것 같아요. 제가 설교하면서 벌레를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하여튼, 그거 빼놓고는 정말 은혜스럽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졸업식의 마지막 순서로 저희 일행들이 가지고 간 노트북과 아이패드 총 4대를 제비 뽑아서 졸업생들에게 전해주는 109명의 졸업생들이 이름을 다 써서 통 안에 넣어놓고 제비를 뽑아서 그 사람에게 전해주는 그런 깜짝 선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비 뽑기다 해봤잖아요. 그냥 시시한 선물이 아니라 이분들에게는 이 최신식 노트북과 아이패드는 정말 탐나고 소중하고 꼭 갖고 싶은 그런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냥 눈에 거의 그냥 불이 일어나. 그러면서 막 평소에 안 하던 기도도 다 하는 것 같고 그냥 그걸 받겠다고 그런데 이 제비뽑기라는 건요. 이게 뽑힐 때는 그 사람은 좋지만 뽑히지 않은 사람들은 마음에 아쉬움과 허탈이 생깁니다. 더운 나라 마지막 네번네명 가운데 마지막 네 번째 이름이 딱 불려졌는데 내 이름이 이제 끝이에요. 그러면 그 아쉬움과 허탈은 크지요. 그래서 이게 표현되어지는 법인데 놀랍게도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마지막 그러면서 막 이제 막세 명은 받았지만 나머지 106명이 막 그러고 있다가 이름을 딱 부르는 거예요. 사회 봉사학과 졸업생 Felicidad 하는데 야, 나 아니야 아이씨 어떻게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갑자기 환성과 기쁨의 박수가 확 하고 나오는 거예요 어, 세명 받을 때보다 더한 아니 이게 왜 그러지? 노트북을 받기 위해 강단에 올라온 자매는 키가 몹시 작은 장애를 가진 분 같아 보였어요 근데 제가 설명을 들었어요 이분이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4년 내내 학교를 다니면서 등록금을 한 번에 내지 못하고 돈이 생길 때마다 일불 5불, 10불씩 나눠 내면서도 끝까지 끝까지 등록금을 다 내고 학업을 마쳤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장애 장애를 가진 몸, 힘든 상황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불편한 몸과 어려운 상황에 비관하지 않고 4년 동안 단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으면서 예배 때마다 가장 크게 아멘을 외쳤던 그런 자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알잖아요. 자기들은 빠지기도 하고 또 꿰를 피우기도 하고 그런데 이 자매는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한 번도 예배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예배를 아멘으로 잘 들인 그자매 이름이 딱 불려지니까 그 모든 학생들이 자기에게 행운이 돌아오지 못함을 아쉬워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하고 환호를 지르고 축하해 주면서 와,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하나님은 정말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다. 이 감동이 그냥 그 졸업식장 천 명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고요. 저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은혜를 깨닫게 되었으면 그러면 그 이전까지 우리 인생의 모든 방황과 갈등은 끝이 날 줄로 믿습니다. 여행의 피곤함 억울함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와, 하면서요 마음속에 소망과 비전이 더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채우려고 해보십시오. 세상의 것은 맛집을 다니고 멋진 곳을 찾아다니고 오만 좋은 것을 다해도 채워도 채워도 결국은 허무해지는 것 뿐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그 욕심은요. 절 때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를 만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역사를 만나고 체험하면 여러분 인생의 갈등과 방황은 끝이나고요 새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가지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나만이 아니라 이웃이 보여집니다. 만민과 이방이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30절과 32절, 30절로 32절을 같이 읽어 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방을 비추는 빛이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사실 마리아와 요셉이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시몬이 이해하는 이야기를 놀랍게 들었습니다. 이 말은 성령님의 음성, 시몬을 통해 들려지는 성령님의 음성을 통하여 그동안에 힘들었던 마리아와 요셉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온 세상 만민의 구원, 이스라엘 전체의 영광을 볼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게 되는 사람은요. 가정에서, 직장, 사업에서, 학교에서, 세상에서 빛이 되어지고 구원의 영광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이번에 저희 교회 카페 해분을 통한 그 헌신과 사랑으로 마련한 마련된 그 물질이 볼리비아를 위한 노트북과 아이패드 구입에 쓰여지고 또 선교에 참여한 분들의 수고를 통해서 전달되어서 그 귀한 졸업식에 참석한 천명이 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선하심, 실수가 없으심을 증거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어제는 또 우리 이 지역 소방서에 우리 추수감사 헌금으로 구입한 작은 물품들인데 아, 이거 작은 거 전화하려고 그랬더니 소방차가 네 대나 와가지고, 소방사 아저씨들이 다 와가지고, 그냥. 어쨌든 사랑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우리 교회가 아프리카에, 우크라이나에, 그리고 아시아와 남미의 여러 나라들, 그리고 미국 안에는 작은 교회들과 어려운 주의 종들을 돕는 일에, 우리가 자꾸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할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요. 그러면 내가 방관자나 구경꾼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안에서부터 역사하니까.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부터 감동하기 시작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입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증인이 되고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님을 내가 순종하게 될때 내게 없었던 역사 동정인 하늘의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고 내게 없었던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 나게 되어서 이 땅이 살아나고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내 이웃이 살아나는 일들이 열매로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부 예배 성도 여러분, 나는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입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세상 가짜에 만족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를, 진짜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영광을 보게 함을 믿음으로 맡기고 성령님을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구원과 그 영광을 체험하고 증거할 수 있는 복 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